우드번 21세 이하니까 어차피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두 명은 빼면 되지. 얘 누구야? 얘를 빼도 되죠. 케니 라라는 내가 써야지. 케니 라라. 풀백. 그럼 말컹이랑 다시 한번 해보자. 망갈라는 놓쳤고. 이름이 뭐였지, 아까 전에? 페레이라. 페레이라. 페레이라랑 말컹. 됐어. 페레이라 됐어. 페레이라 됐고. 말컹. 말컹. 다시 한번. 쇼피가 나오니까 이제. 페레이라. 주급 이빠이 땡겨서. 4600만 간단. 오케이. 뭐가 안 돼요? 잠깐만요. 다 됐잖아. 어? 잠깐만. 오르테가 왔는데 이게 안, 주급 1억을 요구한다고? 아, 이게 너무하다. 이중료를 넣기 요구한다고? 아, 이게 너무 비싼데? 이빨 한번 땡겨보자. 12억으로. 8천. 8천에 3억, 3억. 아이씨. 안 돼, 안 돼. 아이씨, 1억을 요구하네. 돈또 골랐네, 씨. 안 돼, 안 돼. 아이. 나중에 사자. 아, 망갈란 살수 있었을 텐데. 4809님, 빨리 감사합니다. 라라 됐어. 라라 했으니까 됐어. 말컹만 사오자. 어, 비싸다. 1억을 요구하네. 원래 얼마 받았던 애지? 1억을 요구하죠? 원래 그 정도 받았나요? 말컹. 오케이. 대충 사. 말컹 샀다! 근데 부상이야. 말컹 사왔어요, 말컹. 이제 피조피자만 나오면 돼요. 주급을 얼마 받은 거야, 메뉴에서? 취업비자가 나오겠죠? 아까 다 나오던데. 카마초를 영입. 파리 생제르맹에서.
준상 경기가 20일 날 있습니다. 세르클레 우리 명성 우리 명성이 아니 맨시티 명성이구나. 특급이야. 와. 사네 아구에로 스털링 사빅 라잉 잘생긴 우드반 부상 쭉 지내보자. 다 샀어. 탈탈 털어서 다 샀으니까. 아 근데 막판에 그래도 팔아가지고 한 명 더 샀네요. 말컹 취업비자 신청서 제출 이강인을 사고 싶었는데 300억을 부르더라고. 말도 안 되게 에이전트가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어요. 벨로소 벨로소가 되게 알짜였을 때가 있었는데 FM에서 오우 별론데? 네 별로소가 그때 유명주였는데 호날두다! 로날두다 로날두 벨로소 사고 막 벨라 사고 카를로스 벨라 사고 벨로소 사고 이러면 걱정 없었는데 그리고 뭐지? 골키퍼 누구 됐더라? 에미야? 에메야? 에메야 골키퍼인가? 빈센트 에메야였나? 맨날 사는 애들이 있었어 옛날에는. 풋볼 2010 이때쯤. 소셜 피드. 오르타. 안 돼. 잠깐만. 18, 19란 말이야.
가지마. 안 돼. 아우, 꺼지겠네. 임대. 계약 11개월 만료인데, 임대라. 꺼져. 팔아야 될것 같은데? 얀소는 우울해졌다. 친구가 나갔대요. 축구는 가끔 재정 문제가 더 중요해질 때가 있다. 이번 너무 좋은 기회가 들어 거절할 수 없었지. 돈 무슨 한 번도 안 뛰었는데 뭘 공헌을 해요, 얘가. 니즈 와서 일극전기 떴구만. 아, 나 진짜 이씨. 얀손 저거 이씨. 아, 친구가 나갔다고 이런 게 어디 있어? 프로가 아니다, 진짜. 네가 프로니? 프로페셔널이니 네가? 스펠링을 모르겠네. 예. 지금 없을 수도 있고. 말컹 됐다. 예. 겉바 되네 이게. 와. 말컹. 야, 우리 센터포드 엄청 많은데요? 루피 팔아도 되겠어. 루피 팔자. 키워서 팔아. 말컹. 내가 말컹으로 아주 프리미어 리그를 박살내 주겠어. 말컹이 추가가 안 돼. 말컹. 등번호도 주고. 환영하시오. 말컹. 얘들보다 말컹이 낫지. 그렇지 않아요? 얘랑 말컹이랑 다른 점이 뭐야? 말컹이 더 낫지. 봐봐, 말컹이. 비슷하잖아. 1차이, 1차이. 근데 얘는 몸값이 지금 80억으로 올라갔어, 말컹이. 우와, 내가 사오니까. 9억에 사왔는데. 아, 돈 벌었다. 10배가 뛰었는데. 10배가 뛰었어. 장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KD가 아직 노다지야. 중국이랑 KD가 좀 사와야겠어. 벨버토프트 그렇고. 80억이 되다니, 사오자마자. 큰 물에서 놀아야 돼요. 이대구찌 왜? 왜? 임대면서 빼야 된다고? 뭐? 못하는데 왜? 영 하얀색이 많은데? 페널티킥 10을 치는데 뭘 전담이에요? 미쳤냐? 뭐야? 10을 쳤는데 전담을 하라고? 야, 이거 뭐가 일본 구단주가 있나? 이상한데? 뭐야? 10을 쳤는데. 증명해보게. 뭐 답도 없어요?
답도 안 보여. 답이 없네. 일본 사람들 리즈 많이 하겠다. 이대국지가 있어가지고. 우리 맨유에 박지성 있을 때 맨유 많이 한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손흥민이가 있어가지고. 이정료 9억! 스포리팅 리스본님 가야지, 그치? 아, 리스본이 아니네. 스포리팅 히온이네. 그래도 스페인이니까. 얘는 스페인 간다고 그랬거든, 자기 고향으로. 아, 이제 올리라는데? 아유, 야, 미안해. 야, 9억에 내가 내놨어, 벌써. 아우. 아우, 야. 아, 진작 얘기하지. 몇 억을 손해보는 거야? 말컹 왔다, 말컹. 브라질리언이죠, 브라질리언. 이거 피파는 이제 실시간으로 그게 올라가잖아요, 선수 가치가. 말컹 같은 카드 많이 사놓으세요. 말컹 올라갈 건데, 제 생각에는. 떡상할 것 같은데. 데뷔하자마자 사놨, 내가 만약에 피파를 했었으면, 데뷔하자마자 사놨을 거야. 2군에서 저기 잘했거든. 아이씨, 댈러스. 유니몸 저거. 이제 게임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친선 경기가 3일 남았네. 아우. 언제 하냐, 경기. 경기를 하고 싶어요, 축구를. 축구를 하고 싶어요. 아예 가 데려갔네, 18억에. 잠깐만. 풋볼 디렉터라 그러면은 풋볼 디렉터 하나 업어와야 되겠는데 풋볼 디렉터 잉글랜드 아니어도 돼요 꼭 풋볼 디렉터는 그 선수의 그 능력을 보는 게 중요하죠. 능력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 현재 능력. 성장 가능성이랑 현재 능력. 오르타를 빼가다니. 시모네 16 15 15 15 16 15 16 15 16 많이 보신 분인데 15 15 웨버 17 19 웨버도 많이 들어봤는데 잠깐만 19 17 오리아스도 많이 들어봤는데 19, 17. 17, 19. 좀 싸다. 싼 애를 데려가자. 영입 제이. 디렉터. 잘 데려왔다. 오르타보다 나았나? 오르타가 아까 18 몇이었지? 18, 19였나? 후바스 1군이라고 얘가? 왜? 왜 이렇게 고평가를 하는 거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이지 않는? 패스가 좋아서 그런가? 14라서?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또 나쁘진 않네. 시야 패스.
민첩성. 그치? 이렇게 보니까 또 나쁘진 않네, 이대구찌가. 알겠어. 요스케, 요스케, 이대구찌. 이대구찌. 한번 써먹어보자. 어차피 MC 자리는 좀 선수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애들이 금방 지쳐가지고. 뭐 클리치도 있고 뭐 많은데 오가네도 있고 뭔가 불려가지고 팔아먹어야겠다. 우리 노리치가 많이 썼네요. 그래도 프리시즌 팀 보기 우리 리즈가 명성 세계 반입니다. 인상적인 바티스타. 잘 많이 업어왔어요. 좋은 걸로. 베네드 피아텍, 사무엘. 우리가 4-4-4-2-3을 쓰는데 왜 이 포메이션을? 엉뚱한 포메이션을 보여주고 있네. 리그 순위 19위를 예상하고 있네요. 강등권이죠. 이적 자금 85억 지출, 연봉은 557억. 필립스가 페널티 박스 침투 실패. 필립스야 왜 실패하니? 필립스는 킬패스 시도 안 좋아? 뭐가 좋아? 가능할 때마다 전진. 그래. 훈련해라. 데이비스, 쟤 아까 전에, 데이비스 얘는 모델을 해야 될것 같아. 얼굴 잘생겨서. 아이씨! 탈장 뭐야, 탈장! 야! 아씨, 먹티스 메리. 주급 1억인데. 2억짜리 몸이 어떻게 탈장이 생길 수가 있어. 이거 안 되는데? 야! 걱정하지 말게. 회복에만 집중하도록 해. 아이씨! 아니,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설마 먹튀는 아니겠죠? 별로다. 오두번 잘한대. 오두번 완전 영입 얼마냐? 300억 정도 되려나요? 이강인 임대는 차 안 되나요? 잠깐만, 이강인 임대? 임대 안 되나? 임대 생각이 없어? 100% 주면 안 되나? 3일 간격으로 친선 경기가 있으니까 오늘 1군 내보내고 롯데 보내고 1군 내보내고 이렇게 합시다. 아, 피아텍을 좀 써보려고 그랬는데 씨. 곤잘레스. 곤잘레스도 이제 말캉이 왔으니까 필요 없어. 볼튼에서 임대제이 보내고요.
디렉터 왜 아직도 안 왔지? 안 왔지? 아, 이제 왔네. 어이씨, 느려. 왜안 오나 했다. 이제 경기다. 추천 선수 물어보기. 되게 잘하게 생겼어요, 디렉터를. 생긴 게 벌써부터 덕후스러운 게, 그죠? 잘생겼어. 좋은데? 아브라함. 이제 잘 클려나 얘가? 제가 씹어 먹었거든요. 말콩은 씨 언제? 야, 말콩도 못 나가는데 그러면은 경기를? 벨라보토프가 나가야 되겠는데? 아, 진짜 씨. 우드만 한번 써보자. 아, 우드만 파란색. 아, 좋아요. 파랗게 파랗게 물들었네. 엘링. 파란색. 링크가 떠. 좋아. 야, 우리 탄테 졌는데? 라인업이? 그쵸? 근데 우리 라인업이 아니야. 좋아, 좋아. 옛날에 우리가 아니란 말이다. 갑시다. 첫 번째 경기예요. 게임 시작한 지 10시, 11시, 12시. 3시간 만에. 3시간 만에 경기. 한번 다 끝내고 와라. 세르클레 브리헤랑 친선 경기죠. 대체적으로 이제 공격진에 새 얼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필립스, 더글라스, 알리오스키. 베르바도폴 넣어야 되다니. 부상이야, 다시. 더글라스, 브라운. 벤 우드, 파울! 우드번이 페널티킥 하나 얻었네요. 아, 베르바토프가 차는 게 낫지 않나? 그래도 넣었어요. 알리오스키 골! 가뿐하죠? 안쪽으로. 위험했네. 방향은 알았는데. 준성 경기니까 가뿐하게. 교대해 가면서 씁시다. 보숑, 더글라스, 브라운, 슛! 나이스 슛! 브라운이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베리,